2023년 1월 2일, 1월 1일,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고흥군에 있고요. 예. 어제, 저, 언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22년에 그렇게 선종하셔가지고 그분을 또 베네딕토 교황님 하늘나라 올라가셨다는 것을 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요, 자꾸 인구가 늘어가고 있네요. 저는 이게 줄은 줄 알았거든요. 세계 인구가 자꾸 늘어서 세계에서 지금 그 인구 수위 조절 같은 걸 한다고 했죠? 이 인구가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엄청난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국 분들에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하니까 60%를 감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감염을 시켜놓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감염을 시켜서 그분들의 이제 면역력을 키워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면역력을 이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60%를 감염을 시키면 엄청난데, 중국에 지금 인구가 14억 4,800만 정도 되거든요. 집계가 그렇고, 또 이름이 없이 호적이 안 올라 있는 사람만 해도요, 18억, 19억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엄청난 숫자죠. 네, 엄청난 숫자인데, 이 문제네요. 중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참, 중국 분들이 많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또 중국 도리야 또 한가족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요, 인구가 79억 5,395만 2,567명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과 인도가 인구수가 집계된 것만 14억인데, 인도도 14억, 중국도 14억인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인데, 그래서 인구 조절을 이제 세계에서 하는 건데요, 자꾸 추세가 늘어나요.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1년 새 지금 증가 인구수가요, 78만 90, 90명 정도 되나요? 78만 명? 이 문제는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중국이 14억 4천이고, 인도가 14억, 미국이 3억 3천,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파키스탄이 2억 2천, 나이지리아 2억 1000, 브라질 2억 1000, 방글라데시아 1억 6000, 러시아 1억 4000, 멕시코 1억 3000, 일본 1억 2000, 에티오피아 1억 2000, 필리핀 1억 1000, 이집트 1억, 1억 명이에요. 베트남 9800만 명, 콩고 공화국 9500만 명, 이란 8600만 명, 터키 8500만 명, 독일 8100만 명, 태국 7000만 명, 영국 6800만 명, 프랑스 6500만 명, 탄자니아 6300만 명, 남아프리카 6000만 명, 이탈리아 6000만 명, 케냐 5600만 명, 미얀마가 5500만 명, 콜롬비아가 5100만 명. 대한민국, 우리나라 29번째예요. 대한민국이 5100만 명입니다, 현재. 우간다가 4800만 명, 스페인이 4600만 명, 아르헨티나 4600만 명, 수단이 4500만 명, 알제리가 4500만 명, 우크라이나 4300만 명, 이라크가 4200만 명, 아프가니스탄이 4000만 명, 캐나다가 3800만 명, 모로코가 3700만 명, 폴란드가 37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가 3500만 명,
앙골라가 3,500만 명, 우즈베키스탄이 3,400만 명, 페루가 3,300만 명, 말레이시아가 3,300만 명, 모잠비크가 3,300만 명, 가나가 3,200만 명, 예멘이 3,100만 명, 네팔이 3,000만 명, 베네수엘라가 2,900만 명, 마다가스카르가 2,900만 명, 카메룬이 2,700만 명, 코트디아브르가 2,700만 명, 니제르가 2,600만 명, 호주가 2,600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대만이 2,300만 명, 부르키나파소가 2,200만 명, 스리랑카가 2,100만 명, 말리가 2,100만 명, 말라위가 2,000만 명, 잠비아가 1,900만 명, 시리아가 1,900만 명, 칠레가 1,900만 명, 카자흐스탄이 1,900만 명, 루마니아가 1,900만 명, 과테말라 1,800만 명, 에콰도르 1,800만 명, 세네갈이 1,700만 명, 차드 공화국이 1,700만 명, 네덜란드가 1,700만 명, 캄보디아가 1,700만 명, 소말리아 1,600만 명, 짐바브웨 1,500만 명, 기니 1,300만 명, 르완다 1,300만 명, 베냉 1,200만 명, 부룬디 1,200만 명, 튀니지 1,200만 명, 볼리비아 1,100만 명, 아이티가 1,100만 명, 벨기에가 1,100만 명, 남수단도 1,100만 명, 쿠바 1,100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이 1,100만 명, 체코가 1,000만 명, 그리스가 1,000만 명, 요르단이 1,000만 명, 아제르바이잔 1,000만 명, 온두라스 1,000만 명, 스웨덴 1,000만 명, 포르투갈 1,000만 명, 아랍에미리트 1,000만 명, 타지키스탄 900만 명, 헝가리 900만 명, 벨라루스 900만 명, 파푸아뉴기니 900만 명, 오스트리아 900만 명, 이스라엘 800만 명, 스위스 800만 명, 토고 800만 명, 세르비아 800만 명, 시에라리온 800만 명, 홍콩 700만 명, 라오스 700만 명, 파라과이 700만 명, 리비아 700만 명, 불가리아 600만 명, 니카라과 600만 명, 키르기스탄 600만 명, 레바논 600만 명, 엘살바도르 60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 600만 명, 싱가포르 500만 명, 덴마크 500만 명, 콩고 공화국 500만 명, 핀란드 500만 명, 노르웨이 500만 명, 슬로바키아 500만 명, 팔레스타인 500만 명, 팔레스타인 500만 명, 오만 500만 명, 라이베리아 500만 명, 코스타리카 500만 명, 아일랜드 500만 명,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500만 명, 모리타니 400만 명, 뉴질랜드 400만 명, 파나마 400만 명, 쿠웨이트 400만 명, 크로아티아 400만 명, 몰도바 400만 명, 조지아 300만 명, 에리트리아 300만 명, 우루과이 300만 명, 몽고 300만 명,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300만 명, 자메이카 200만 명, 카타르 200만 명, 아르메니아 200만 명, 알바니아 200만 명, 푸에르 토리코 200만 명, 리투아니아 200만 명, 나미비아 200만 명, 잠비아 200만 명, 보츠와나 200만 명, 가봉 200만 명, 레소토 200만 명, 북마케도니아 200만 명, 슬로베니아 200만 명, 기니비사우 200만 명, 라트비아 180만 명, 바레인 170만 명, 적도 기니 140만 명, 트리니다드 토바고 140만 명, 동티모르 130만 명, 에스토니아 130만 명, 모리셔스 120만 명, 키프로스 120만 명, 에스와티니 110만 명, 지부티 100만 명, 피지 90만 명, 레이니옹 90만 명, 코모로 90만 명, 가이아나 70만 명, 부탄 70만 명, 솔로몬
70만 명, 마카오 60만 명, 룩셈부르크 60만 명, 몬테네그로 60만 명, 서사하라 60만 명, 수리남 50만 명, 카보베르테 50만 명, 몰디브 50만 명, 브루나이 40만 명, 몰타 40만 명, 벨리즈 40만 명, 바하마 40만 명, 과들로프 30만 명, 마르티니크 30만 명, 아이슬란드 30만 명, 바누아투 30만 명, 프랑스령 기아나 30만 명, 뉴칼레도니아 20만 명, 바베이도스 20만 명, 마요트 20만 명,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만 명, 상투메 프린시페 20만 명, 사모아 20만 명, 세인트루시아 18만 명, 괌 17만 명, 쿠라사오 16만 명, 키리바시 12만 명, 마이크로네시아 11만 명, 그레나다 11만 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틴 11만 명, 통가 10만 명, 아루바 10만 명,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10만 명, 엔티가 바부다 9만 9천 명, 세이셸 9만 9천 명, 맨섬 8만 5천 명, 안두라 7만 7천 명, 도미니카 공화국 7만 2천 명, 케이먼제도 6만 7천 명, 버뮤다 6만 1천 명, 마셜제도 6만 명, 북마리아나제도 5만 8천 명, 그린랜드 5만 6천 명, 아메리칸 사모아 5만 5천 명, 세인트 키츠 베니스 5만 3천 명, 페로제도 4만 9천 명, 생마르탱 4만 3천 명, 모나코 3만 9천 명, 케이커스 제도 3만 9천 명, 생마르탱 3만 9천 명, 리텐슈타인 3만 8천 명, 산마리노 3만 4천 명, 지브롤터 3만 3천 명,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3만 명, 팔라우 1만 8천 명, 쿡제도 1만 7천 명, 엘킬라 1만 5천 명, 투발로 1만 2천 명, 율리스 푸트나제도 1만 명, 나우루 1만 명, 생바르텔레미 9만 9천 명, 생피에르앤드 미클롱 5만 7천 명, 몬트 세라트 4만 9천 명, 포클랜드 제도 3만 5천 명, 이후에 1만 6천 명, 토켈라우 1만 3천 명, 바티칸 시티 799명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지구의 인구가 지금 79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79억 5천인데 78만에서 79억으로 지금 늘어서 2023년에 232개 국가인데 237개에서 238개 세계 지금 국가 이렇게 되는데 국가가 없어지든지 이제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제일 이제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14억. 중국이 원래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은 중국이 세계를 다스린다 해요.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화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이 의식이 깨었는데 그것을 이제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서 죽일 자들은 죽이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이것을 이제 각각 세계마다 이것을 다스린 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렸는데 정부에서 세계 정부요 각각 자기 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거나 뭐뭘 하거나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60%로 감염을 시키면 60%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뭐 10억 정도 되나요? 10억, 9억 정도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면역력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마늘, 파, 뭐 이런 거, 뭐 쑥, 고추, 생강,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되는 걸 먹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것이 물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많이 돌아가세요 해서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를 따라하려고 이제 그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다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중국이 제가 석권병 그분이 올라가면은 중국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중국 분들을 좀 많이 살려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네요. 유엔 정회원국이 195개국입니다. 195개국인데 우리가 유엔 국가들이 협력해서 유엔 협력 국가들이 이제 많이 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와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해요. 만약에 되니까 각자들 준비해 주시고 새해 인사를 하려고 이제 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꼭 돼야 합니다. 꼭 돼야 그것이 뭐가 정리가 되면서 되니까요. 다른 분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정리가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또 유익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그거밖에 없죠, 뭐. 저희들이 할게요. 그렇죠? 다른 나라 국가들 232개 국가인데, 우리가 이 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시기와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